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결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작품성을 고려하여 아쉬운 결말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슈룹을 보는 많은 분들은 성남대군이 세자자리에 오르고 좋은 왕이 되는 결말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물론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성남대군을 왕이 될 수 없게 하는 불안 요소 4가지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안 요소는 운명의 반전입니다. 이 작품에서 역학의 영향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무한대군도 점을 보고 초월이와의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 같고요. 막내 일영대군은 태권도 뿌리치고 조선 최고 천문박사 문필 선생을 찾으러 갔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천문학은 역학과 매우 관련이 깊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성남대군이 제왕의 상을 타고났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제왕의 상이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가 막힌 좋은 상을 타고났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비운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기인입니다. 황기인은 왕비의 상을 타고났을 거예요. 8화에서 후궁들이 차기 중전이 누가 되는지 점을 봤죠. 그리고 황기인한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황기인은 과거에 이마령에게 세자빈 간택에서 밀렸고 작품 흐름으로 볼 때 나중에도 차기 중전이 될 수 없죠. 이마령이 운명을 거슬러 왕비의 상을 제치고 중전에 오른 것처럼 제왕의 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 두 번째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대군의 불안 요소 두 번째, 윤청하입니다. 청하는 매파들 사이에서 믿고 거르는 대상입니다. 역학적으로 그녀의 사주팔자가 안 좋게 나왔겠죠. 청하 부모들의 대사를 들어봤을 때 그녀는 어쩌면 단명의 상일 수 있어요. 청하가 왕비의 상을 타고났다면 이미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감으로 모셔갔겠죠. 그런데 청하란 단어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황하를 맑게 하였다는 뜻으로 성군이 출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함이라는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하도 이마령처럼 운명을 거스르고 훌륭한 국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수광입니다. 7화까지만 해도 윤수광은 그냥 배신자의 모습이었는데 8화에서 심각한 범죄를 자백했죠. 윤수광은 어영대장으로 임명된 서암덕의 집안을 몰살시켰다고 했습니다. 성남대군이 왕이 되기 위해선 서암덕의 힘이 필요할 텐데 청하와 혼인을 하게 되면 서암덕 가문의 원수인 윤수광을 장인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남대군이 사랑을 택한다면 왕위에 오르는 것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청하가 제왕의 상을 무너뜨리고 두 사람이 사랑의 도피를 떠날지 아니면 운명을 거스르고 중전이 되어 윤수광의 죄가 덮어질지는 성남대군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다음으로 성남대군의 불안 요소 세 번째, 대비의 죗값입니다. 대비 조씨는 태인세자를 살해하고 윤씨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도 그런 악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대비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 이호, 이마령, 성남대군 모두 정통성을 잃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대비가 아무 벌도 안 받게 되면 이 작품에 내재된 인과응보의 법칙도 무시되고 시청자들도 시원한 사이다가 아닌 답답한 고구마를 먹게 되는 건데요. 대비만이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벌은 이호가 왕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가 싫어하는 이마령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이 나온다면 더욱 붕괴할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대비가 가장 고통을 받을 스토리 전개는 폐비 윤왕후의 아들 익현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확률은 거의 없지만 대비가 처벌받기만을 바란다면 나쁘지는 않은 스토리죠. 다른 형제들은 다 죽었는데 익현대군만 살아남은 것을 보면 어떻게든 활약이 예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성남대군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선 윤왕후와 익현대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용서를 받고 정당한 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태인세자의 죽음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을 찾다 보면 성남대군은 어쩌면 본인이 왕에 오를 자격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닐까 깨닫게 될 수 있죠. 이 얽혀있는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남대군의 불안 요소 네 번째, 착한 심성입니다. 이 작품에서 외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자가 죽었는데 당연히 원손이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그만큼 원손이 있다는 것은 성남대군이 자연스럽게 왕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손은 3살 때 그를 깨우치고 아주 총명하다는 설정이죠. 어쩌면 성남대군은
세자까지만 등극해서 어머니 이마령과 동생들을 지켜내고 이호가 왕에서 물러났을 때 원손에게 왕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남대군은 형과 원손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 결말이라면 이마령의 자식들 중에 왕위는 계속 계승이 되는 것이고 대비는 화병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굳이 결혼을 해서 윤수강의 사위가 안 되어도 성남대군이랑 청하는 박경우가 있던 섬으로 가서 백합조개들을 캐며 사랑의 도피를 하는 스토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남대군이 왕이 될 수 없게 하는 불안 요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